발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또한 큰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기뻐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느니라. 성도가 소망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Wishful thinking, 그냥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 있는 그리고 확신하는 그런 미래의 예상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소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본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창조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자연의 섬세함과 아름다움과 조화와 그 능력과 그 규모와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를, 창조주의 능력을, 사랑을, 그리고 창조주의 여러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신적인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디도서 2장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한 번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영광은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뿐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느니라. 네, 구원받은 성도들을 앞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때가 옵니다. 미래의 영광의 때,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찬란한 영광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 하는 그 찬송 가사의 가사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지금 계속 더 점점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불명예 중에 심고 병이 들어 죽거나 혹은 노환으로 죽거나 혹은 뭐 사고로 죽거나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몸은 불명예 중에 심는 것인데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앞으로 받을 미래이지만 미래에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정말 이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영광의 몸을 받을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이런 낮은 몸들이, 죽은 몸들이, 불명예로 심은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영광의 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더 밝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이 뭐 정치 혹은 뭐 이 세상의 뭐 나라들 우리를 많이 실망시킵니다. 또 어떤 때는 미래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신학자 어거스틴에게 와서 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한 말은 세상 사람들이 지은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합시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몸, 부활의 몸, 영의 몸, 아주 놀라운 몸을 우리는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아픈 것, 어떤 분들은 평생 아마 그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아픈 부분이 계속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광의 몸을 받을 때 우리의 몸에는 피곤함도 없고 질병도 없고 우리의 몸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우리의 몸은 완전히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고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의 모습으로,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영광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의 미래, 영광의 그 형상으로 지금 우리가 매번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주 만물에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창조물 안에서 지금 창조물, 피조물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만 앞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창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이 동식물들 또 우주 만물들 여기에 모든 부족한 것들 여기에 모든 문제들 여기에 모든 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 다 거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이 로마서 5장 초반에 세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느니라. 미래가 아닙니다. 과거입니다. 과거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평화, 깨지지 않는 평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받았습니다. 현재 일입니다. 또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장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 기뻐하느니라.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 그 기쁨이 실제적으로 성취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기뻐한다. 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기뻐한다고 하는 이것은 카우카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흡사한 뜻이지만 영광 돌린다, 찬양하다, 자랑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 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슬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압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압력 그 기계는 압력을 주는 이 기계는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쓰는 그런 그 이 기계입니다. 올리브가 이제 그 기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막 압력을 가해서 으깨죠. 네. 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압력을 받는다. 네, 그런 뜻입니다. 환란을 받을 때 기뻐한다. 압력을 받을 때 기뻐한다. 네. 포도즙을 추출할 때 그때도 포도를 막 짓이기죠. 네, 그렇게 해서 포도즙을 추출해냅니다. 바로 이 환란 중에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압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으깨지고 진액이 나오고 환란. 사람들이 받는 일반적인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란은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진리 때문에 받는 고난, 의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 선한 행실을 했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받는 그 고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 환란은 사탄과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 조직으로부터는 압력과 압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성도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환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받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 뭐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 박해를 받고 박해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겠습니다. 이 주를 위해 받는 박해는 장래의 영광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환란은 작게 보이는데 네, 작은 환란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환란입니다. 나를 삼킬 것 같습니다. 마치 갈릴리 호수에서 큰 이 폭풍이 덮쳤을 때 제자들이 그 이 배가 막 빠질 것 같은 네, 그 막 노도 가운데 폭풍 가운데 빠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정말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 환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환란을 경험하고 또 통과하고 또 새로 경험하고 또 통과하고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요. 그런 그 환란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 우리가 이런 환란을 받을수록 그리고 환란을 극복할수록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말씀을 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도 더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신실하신 믿으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중에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고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실하신 믿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구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내가 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신앙의 박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박해를 받을수록 우리가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릴수록 더큰 영광이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환란은 인내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인내는 또한 연단된 성품을 낳는다. 우리 이 개역개정에는 이제 연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 연단된 성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래서 한결같이 캐릭터, 어떤 영어 성경은 proven character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내는 proven character를, 인내는 연단된, 입증된 성품을, 인격을. 그리고 연단된 성품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하는 말씀이죠. 네, 이런 환난은 인내를 하고 먼저 말씀했는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후포메네라고 하는 말인데요. 아주 강력한 반대를 받고 큰 장애물을 만나도 그걸 거슬러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들에게 인내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게 어려움 중에도 또 반대 중에도 계속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가 꿋꿋이 인내하며 나갈 때,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된 성품을 준다고 했습니다. 성품, 네, 인격, 인격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키메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고난을 견디는 인격을 말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는 인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연단된 성품은 결국은 또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도키메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용광로인데요. 금과 은, 그 순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키메. 네, 그래서 인내는 연단된 성품을, 도키메가 여기 나오죠. 네, 고난을 견디는 인격을 만들어준다.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우리들에게 인격을, 연단된, 입증된 성품을, 인격을 만들어주고 그것은 또한 소망을 이루어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박해는 다 받습니다. 의를 위해 살때 박해는 더 크게 우리들에게 옵니다. 그렇지만 그 박해로 말미암아 너희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말씀했고,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다. 시련을 이긴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물을 건너고 불을 건너 불을 통과하고 그런 길입니다. 너희가 천국 갈 때까지 많은 고난을 통과할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고, 그 또한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 주는 기회로 삼으시고, 또 인내는 우리를 입증된 연단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들에게 소망과 영광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매일매일 시련을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주님께, 미쁘신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고 오라하실 때, 더 깊은 신앙으로 또더큰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그렇게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신실하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